Nerds Game TV.자, 태킨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B조 승자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에서 눈매 이주모 선수를 꺾고 올라온 잡다 김현지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김현지 선수 같은 경우는 1경기는 상당히 고전을, 네, 개인적으로는 고전을 하고 힘겹게 올라온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완성도, 원숭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 시즌 준우승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경기를 펼쳤죠.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의 풀. 좀 뭐랄까요, 몸이 풀렸다?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긴장된 모습도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OK 구자연 선수를 이기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조금은 좀 충전이 돼 있는 승자든 김현진가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좀 기력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지막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 과연 전 시즌 준우승자 잠깐 김현진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랄까요, 그리고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브루스의 화려함 그런 것들은 좀 볼 수가 없었고, 맞고 때리면서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단단한 걸로 쳤을 때는 사실 앞에 있는 잡타 캐리 김현진 선수를, 그렇죠, 능가현 선수가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도 맷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술, 김현진을 오늘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어떤 또 전술, 전략을 돌리고 나올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펜과 브루스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김부현 선수, 그리고 잡타 선수는 헤이아치를 골라놓고 아머킹 갑니다. 색깔로 봤을 때는 폴이 좀 좋은 건,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좀 폴이 좋아진 건 분권의 그러니까 딜레이 캐치가 되는 그 부분이 타점이 약간 멀어졌기 때문에 또 분권이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나 앵글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폴은 잘 맞고 때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좀 잘 막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보다는 자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갈가먹기 싸움이 먼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김현진 선수가 정말 잘 갈가먹고 그걸 능가하는 갈가먹기를 보여주게 된다면 김현진 선수가 당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족보 두 번에 논다트 두 번 들어가서 바닥에 두고 웨이프트 합니다. 끝났네요. 단 한 번에 딜레이 캐치.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구자인이 맞았던 기술을 또 쓴다는 건 자살행위. 그렇죠. 김현진에게 통하지 읽혔거든요. 않아요. 저거 쓰는구나. 이거 쓰는구나. 지금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졌다라는 걸 느꼈다면 바로 바꿔야 되는 게 또 선수들도 자세고, 그래야지만 입상할 수 있는 무대가 스트라이크 무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전 죽었어요. 말씀드렸죠? 시계행신 안식기와 시계행신 안식기를 넣어서 앵글을 잡아서 먼저 때리는 것 같으면 카운터를 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영리해요. 네. 영리하지만 어려운 기술. 그렇죠. 말은 되지만 실현이 불가능해요. 저도 뭐 저도 이론으로 알겠는데. 그렇죠. 실제로 하지 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앵글 잡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하지만 브루스의 파괴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폴이 이제 폴이 문제였거든요. 아까 얘기가 마지막 라운드에 폴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돌려줘요. 돌려줘요. 좋아요. 라운드 뒤에서 되죠? 자, 2대 정도 더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을 아직 기다리시면 시간이 김현진한테 있는 거예요. 보면 아,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기가 좋았습니다. 좋아요. 기분 찍하게 들어갔어요. 1라운드 가져갑니다. 1대1이에요. 기술과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하단 한번 들어갑니다. 김현진 원래 하단을 그렇게 많이 쓰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도 그런데도 콤보롭고요. 없고요. 이게 한 100% 이상 나는 거죠. 너무하네요. 진짜 그만큼 또 이제 잘 뛰어 넣기도 하고요. 쉬운 컵은 아닙니다. 김현수야 뭐 아니에요. 김현수야 그냥 밥 먹기 있으니까 쉬운 거 같지만 그렇죠.
저희 밤새 연습해도 힘들어요. 철권 콤보가 사실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잘 못 느끼죠. 하면 정말 안 되는 콤보들. 말도 안 되는 콤보였어요. 이게 왜? 아, 이게 어려워. 감기 좋았죠? 자, 레이지기 때문에 본인도 좋고요. 슬라이딩. 아, 이거 분진? 예측했죠? 예측했죠? 예측하고 오, 이것도 콤보 왔어요? 좋아요. 가운데고 자, 바꾸는 거 중요하겠네요. 바꾸고 예상하고 찾고 한번 아! 아! 짠손? 어 짠발? 아직 기회 있어요. 이러면 김현재 기회가 있는 상황인데 이야! 이대라고 강단이 있어요. 와 강단 있게 잘 뛰었습니다. 좋아요 김보희 선수. 어. 잘 막어요. 잘 막고 대응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냥 게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바하는 게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마인드긴 합니다. 그렇죠. 자 받아주기. 오! 오 좋아요. 대박. 자 들어가고 때려주고 치기만 되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김현재 부식이라서 영화 쉽지가 않아요. 잡기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잡기. 잡기. 죽면 받아줄게. 어, 좋다. 이거 잡네요. 이거 잡았어. 이거 이겼어요. 잡았어요. 갑니다. 김부현 선수. 자. 와, 이거 이변 일단 서막은 알렸습니다. 아, 서막은 이변이에요. 알렸습니다. 조 1위를 과연. 자, 아직까지 1세트입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근데 김현진이 하는 스텝. 시계인신과 이런 것들이 김부현이 갖고 있는 폴의 기술과 좀 맞물린다는 지금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스텝을 조금 더 날카롭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한다면 그런 것도 파이할 수 있습니다만 김현진이 오늘 내용만으로 본다면 선수들이 물론 뛰어난 것도 맞습니다만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현진 선수가 사실은 뭐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초반에 이렇게 당하면서 상대의 패턴을 알고 좀 적응을 하면서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은 탁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무서운 게 이제 16구 선수들 뭐 김현진뿐만 아니라 뭐 배재민 무릎이라던가 그렇죠. 뭐 4강 이상 올라간 선수는 뭐 그런 걸 다 구동하고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보시면 되는데. 역전을 만들어냈던 선수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1세트를 가져가는 건 이변입니다. 김부현 선수. 이 그림대로만 가면 돼요. 그렇죠. 아까 김자연 선수랑 했을 때는 좀 왕에 대해서 좀 몰랐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 대구에서도 뭐 행여지 암흑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어? 카지 한번 나오나요? 통통조합 나오나요? 조진이 조진이? 오! 카지가 올랐어요! 카지가 나왔습니다! 김현진이 시즌1 시즌2 동틀어서 캐릭 바꾼 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 걸로 알고 처음 바꿨어요! 물론 풍신주도 잘하긴 합니다만 이 조합의 단점이라면 너리죠. 태그 크러쉬가 잘 안 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과 아머킹 같은 거 둘이 좋아하는 그 사지지간이기 때문에 60% 맞으면 태그 크러쉬가 잘 떠지만 이 듀오 커플은 좀 노답이거든요. 사실 상정상은 물론 성능은 좋습니다. 콤보는 좋아요. 네. 아까 좀 안 걸렸고요. 네. 그래도 자 그래도 네. 자 웨이브. 카지아는 사실 네, 대회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김현진 선수의 카지아는 정말로 막는 거에 중심이 있고 김현진 선수의 웨이브가 좀 느려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선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웨이브가 따른다고 풍풍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웨이브와 함께 초풍이 맞물리고 잘 막는 걸 잘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공적입니다. 와,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김현진의 이거는 풍신류는 아니에요. 싱크로를 잘 만들고 계십니다. 어느 한쪽에 손을 치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 잘 헤아치도 잘하고 카지아도 잘하고 5대 영웅분이 있다. 움직임 보시면 웨이브도 잘 치고 막기도 잘 맞고 조금도 빠르고 지금 카지아로 바꾸면서 결국에는 지금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맞았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맞으면 레이지가 잘 안 뜬다. 이거 아까 전에 디자이너한테 했거든요. 네. 맞았을 때 맞았어요. 경고 메시지 뜬 겁니다. 나한테 이런 거? 아니, 불평하다는 거야. 다른 거 보여줘야 됩니다. 뭐야? 자,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와, 폴 좋은데요? 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김현진이 다 막았어요. 다 막아버렸어요. 좋은데. 그런데, 벽콤보 정렬장. 예상하고, 안 바꾸는 거 보세요. 안 바꾸는 거, 이러다 바꾸는 거. 서로 바꾸세요. 서로 바꾸면 누가 이득이 있어요? 그럼요. 체력 많으니까. 네. 그래도 레이지 모드 브루스에요. 자, 단독으로 때리겠죠? 저한테 다메이브. 자, 때리고. 레이지 안 떠요. 김현진 레이지 안 떠요. 안 걸려요. 김현진 작게 안 걸립니다. 레이지 안 떠도 이겨냅니다. 라운드 마지막 같아요. 드디어 떴어요. 네, 떴어요. 폴. 자, 근데 헤이아치가 마무리하기 좋기 때문에 안 나와요. 오! 아, 마무리하기 좋기 때문에 아마라고 끝나자마자 그냥 마무리 그러니까 못하고 헤이아치가 카지아보다 마무리하기 좋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맞죠 그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역공주 당한 거죠. 자, 1대1. 자, 1대1. 자, 이것도 적응하나요, 김부영? 자, 카지 약간 적응하면. 아! 이거는 실수죠? 폭풍 정말 좋았죠. 김부현의 실수와 김현진의 나이스가. 어? 알판키 안 나가고. 아, 더블 안 나가고. 김현진도 약간씩 실수 나옵니다. 근데 브루스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브루스가 한 방 한 방이 묵직하거든요? 정말 묵직하죠? 딱 한 방 맞아도 돼. 지금처럼! 아우! 자, 하단. 전체적으로 하단에 대한 선수들의 공격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와, 지금 정말 날카로운데 잘 맞고요. 아, 현신 예상하네요. 오! 자. 자, 휴손가. 약간 앵글, 약간 멈췄다가 너무너무 티스카를 보여주거든요. 자, 바꿀 타이밍. 아, 이거. 그랬죠? 두 번! 자, 마무리 들어가야 되는데. 앵글 잘 돌리긴 합니다만. 폴이 이럴 때 기적같은 역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할지! 아, 이거 어려웠어요. 되네요. 자, 어려웠어요. 자, 김현준 쉽지 않습니다. 역시 김현준이에요. 네. 2대1. 앞서 나갑니다. 자, 차지하여. 나라가 좋아요. 약간 어? 유행식. 이 정도는 사실. 아, 그렇죠. 네.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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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투. 자, 안 맞죠. 치고. 어, 이건 좋은데요? 하단. 자. 아, 이거 벽까지 안 가는데요? 실수죠, 김부영. 자, 잡기. 끝나나요? 이야, 김부영! 자,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이대형이에요, 이대형! 이대형입니다. 이거 이기면 이대형이에요! 자, 어? 좋아. 하단. 오! 오! 하단! 자, 오! 이걸 맞았어요! 이걸 맞았어요! 끝나나요, 설마? 아! 끝나나 맞고! 태그러시? 네? 레이지 안 떴죠? 그렇죠? 어? 폴 좋아요! 자, 폴의 몸 시작됐습니다, 지금. 하지만, 김현진이. 김현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아직, 아직 모르죠. 진짜 모르는 게 김현진 아닌가? 완전 이길 때까지 안심해선 안 돼요. 네. 완전 이길 때까지 안심해선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뭐.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 김현진은 김현진이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살아나요, 이 선수. 자, 잡기. 풀고요. 네? 왼잡기 나쁘지 않았는데. 자, 그리고, 예. 네. 왔어요, 왔어요. 왜 맞네? 마무리. 와, 왔어요. 야, 나경!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와,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아주. 기안하게. 근데 했어요. 했어요. 근데 맞췄거든요. 근데 맞았어요. 맞으면 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통하면 되는 거예요. 와, 2대0입니다. 자, 이거 조인이도 가나요? 물론 조 2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상관. 어차피 무릎도 전신 우승했지만 그렇죠. 16강 조 2위였어요. 2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조이 1위 이건 상관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래도 전시는 준 우승하니까 조 1위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처음 올라온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가 그다 폴이라는 생소한 캐릭터를 가지고 네. 조 1위로 갔다 이건 분명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뭘 엄청 뭘 잘하냐 뭐 그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말할 건 없지만 전체적인 운영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임팩트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뭐 모험도 잘 걸었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병력장 끝자랑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권과 병력장이 안 들어가는 들깨 캐릭이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캐릭적으로 봤을 때는 카지아보다는 드라그노프가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왜 드라그노프 말씀을 드렸냐면 김현 선수가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카지아랑 아머킹이 불스 판정이 이제 발동이 빨리해봤자 약간 16프레임 그러니까 16프레임 안에 초풍을 우겨넣어야 되는데 대시하는 프레임과 초풍 프레임 봤을 때 대시 2프레임 뭐 초풍 뭐 14프레임 카지아 초풍이 14프레임이면 되는데 긴장하면 그게 안 돼요. 아,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지 않은... 정프레임이면 들켜할 수 있는데 김현진 선수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내에서 넌 긴장하고 있다고 지금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이번 세트가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2대0으로 지다가도 주고 뭐 역전을 많이 보여줬던 잡다 김현진 선수지만 지금 이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 대구 LN게임장 알바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알바 선수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태생이. 아, 그럼요. 이미 이 환경이 약간 모태시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축구하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잔디밭. 출신이. 예, 자다 일어나고 뭐. 그럼요. 출신이 게임장 알바인데.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그럼요, 그럼요. 그러다가 일하려고 그러면 축구하라 그러면 거기서 축구하고. 아, 그럼요. 생활, 그냥 내 생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현진 선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고. 네. 인천 실내보다 아시아 금메달 땄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한번 매치하는 거에선 모르는 거. 저도 사실 김현진이 무조건 이 선수한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갑니다. 폴의 장점은 마무리할 때 폴의 저기 공격들이 힘들다는 거죠. 캐릭은 그냥 아무튼 하거든요.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잘 들었습니다. 김현진의 몸이 아 이거 지금 백턴이었거든요. 안 맞았어요. 야, 잘 바꿨어요. 잘 바꿔도 사실 여기서 나와야지만 오! 바운드 안 돼야 되겠네.
자, 이거 예상하고 폭풍 암호키로 나오네요. 그렇죠. 하단 뭐 암호키는 나쁘다라기보단 카지아도 한번 해본거네. 뭐 같이 나왔습니다. 네, 초반 좋았습니다. 네. 아, 진짜라. 아, 이런 것들이 원래 예전 그러니까 평소에 기면지냐면 역시 기면지 이러면서 진짜, 와 저건 이런 것들인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구현 선수 네 다 좋습니다. 네 하다 방금 걸렸어요. 자, 그래도 이거는 김현진이 가져가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버틸 수가 없었고요. 자, 김현지 선수가 지금 정말로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김구현이 큰 거 안 줘요. 큰 거 안 주고 자기 그거 좀 잘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건 걸리지 않았고요. 서로 좋은 공격이었던 것 같은데. 돌리고 돌리고 네 이신권 맡겨드릴게. 자, 김현진도 조심해야 되는 게 12프레임 지금 대표였는데 10프레임이 끝자락이 안 될까봐 원점만하고 짬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김현진도 지금 조금은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시작. 안 닿았어. 이건 풀기가 상당히 힘든데 보통 2타까지 들어가고 3타는 안 들어가고 2타에서 심리 걸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자, 다른 걸 예상해서 그리고.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바꿀 수밖에 없죠. 팀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이 좋았던 김구현. 하지만 아, 이거는 너무 뻔했어요. 자, 원바운드 팀명이에서 콤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넣네요.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어려웠어요. 네. 자, 살아나고 있어. 잡다 살아났어요. 여기는 안 돼요. 잡다 살아납니다. 잡다 살아납니다. 김현진 살아나면 쭉쭉 가는데요. 시갱팽 갖기. 아, 좋아요. 그리고 하단 걸어주고 하단 하나 또 뒷받이다가 전원 하단을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해야 되는데 김현진 살아나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현진 살아나게 하면 한 판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지는 겁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슬라이딩. 네. 결승 때도 무릎 선수가 그렇죠. 잘하다가 김현진 살아나는 것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요. 막판에 그렇죠. 그거를 못 이기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김현진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났어. 괜히 전 시즌 뭐 준우승이 합니다만 준우승뿐만 아니라 뭐 기타 뭐 국제대회 이런 것들 괜히 뭐 철권을 대표하는 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자 그거 네.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세트 가져갑니다. 완전 가져왔어요. 2대1 따라붙는 지금 판만 보면 언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처럼 지금. 3대0 나우트 스코 네. 3대0이에요. 내용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거의 막 일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진 살아났습니다. 자, 또 꼴뚜리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뭐 한 라운드 뭐 한 세트 가져가긴 했습니다. 여전히 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남은 세트를 모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진 지금 뭐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하게 했거든요. 가끔은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고민을 쳤 한 판과 두 판은 좀 그러니까 괜히 때릴 필요 없는데 괜히 그걸 때리려다 맞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들기를 못할 걸 안 때리는 건 좋은데 지금 김부 선수가 보여줬던 게 내가 공격을 하고 기피하기 어려운 것도 김현진이라고 김현진 그 과제를 했을 때 낚시하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게 김현진 지금은 그런 방법에 아예 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들키 안 할 거야. 그럼 너는 와라. 왔을 때 때린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니까 지금 게임이 좀 잘 풀렸어요. 아, 잘 풀렸어요. 네. 갑니다. 4세트. 자, 오늘 거의 뭐 지금 1, 2경기 다 5세트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경기도 5세트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김보현 선수가 느낌은 지금 가는 분이 느낌은 가요. 네, 왜냐하면 네.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김현진 살아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느낌이었다면서 기분도 부상해서 졌어야 됐습니다. 아, 그렇죠. 느낌만으로는 그 몰라요. 느낌만으로는 사실 여기 올라올 선수가 아니었던 그런 느낌.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은 모습 2대1의 모습 잘 막았어요. 하단 서로 견제 짠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작 선수를 뭐 지배할 수 있겠죠. 작 선수가 견제 싸움에서 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오, 이런 낚시를 오히려 지금은 작 선수가 이거 당했어요. 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찍어주고 상황 좋습니다. 그렇죠. 추가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날리지 않았습니다. 티소카랑 더킹노 엘보 이런 것들이 안정하면서 브루스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브루스는 그런 것들이 강력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 이걸 맞았어요. 태그 타이밍. 자, 바뀌겠죠. 레이지가 없다는 게 레이지를 못 사용했다는 게 레이지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사용하고 그럼요. 사용을 해야 소용 있는 거지. 돈 받는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아, 김현진이 철저하게 중단. 근데 중단을 계속하는 건 중단을 했을 때 이렇게 볼 내밀면 때리겠다는 그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어려운데. 자, 좋았어. 이거 잘 때리고 있어요. 네. 그나마 하나의 밥줄이에요. 김부현의 밥줄. 잘 막아요. 네. 잡다 패턴. 약간 이제 외우는 듯한 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반시계로 피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와, 이게 잘, 너무 잘 놀아요. 시계행진으로 피해지는 기술. 그럼 사실 이럴 때 김보현 선수가, 시계행진 피해지는 기술 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늦게 써야지. 그럼 박찬 선수가 먼저 때리거나, 완전 빠질 때리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반대로 생각하면 김보현 선수가 계속 맞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내가 시계 피할 때 내가 각맞춰서 때리고, 김현진이 내가 시계 할 줄 알고 강마추 때릴 때 먼저 때리면 내가 먼저 때려버려.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이거. 자, 테타임 돌렸죠? 여기 역전. 이거 역전 해야 됩니다. 김부현 반드시 해야 돼요. 와, 왠지 좋았어요. 테이터씨. 네. 아, 이걸 맞네요. 아, 행신 이후에 조품이 네. 너무 좋은데요. 근데 폴의 약점은 시계 행신을 잡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로 발 후밍기라던가 오르막과 대시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단이에요. 근데 하단은 김현지 지금 맞아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단 나올 때 상당히 삐 기술이 아니라면 초품 되는 기술을 먼저 끌어버리죠. 이런 기술이 아니라 초품 끌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서 5세트 갑니다. 가죠. 5세트. 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세트 4세트 3대0 3대0 빠밤. 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런 횡진되는 기술을 내가 역으로 먼저 때린다거나 아니면 안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가면 김현진이 웨이브를 보여줬고 폴은 웨이브가 없습니다. 브루스랑 폴이 웨이브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속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신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가면 따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오면. 네. 그렇네요. 슈렐리아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면서도 각을 맞추면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데 잡다가 그 퍼즐을 자기 식대로 계속해서 맞춰버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자, 이제 김부현 선수도 좀 생각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저도 기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잡다서도 자꾸 조이를 하는 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자면 아직 확정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미끄러진 선수가 반드시 올라가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고 네. 져서 눈매 이중범이나 오케이 구자인 승자와 맞붙어야 되는데 네. 아까 보셨으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5세트 갔거든요 둘 다. 아까 눈매가 못했습니까? 구장이 못했습니까? 다 잘했거든요. 다 잘했어요. 만나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기회 온 거 기회 왔을 때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게 짱이에요. 5세트 갑니다. 네. 여기서 승자가 8강 갑니다. 가요. 무한맵입니다. 무한맵이요. 무한맵. 김현진이 좋아하는 무한맵이. 그럼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쪽 웨이브도 있고 안 가면 그만 저쪽 그렇죠. 붙어야 되는데 붙을 게 없고. 하지만 먼저 포킹하면 돼요. 먼저 포킹 포킹 해버리면 됩니다. 포킹 네, 먼저 라인전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탑 끼고 네. 갑니다. I'm going for the goal. 자, 노란색 나왔어요. 네. 히어로물. 자, 히어로폴에 다시 한번 네.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Fight. 갑니다. 어? 이런지 지금 승부 약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김현진이 낚시 들어가요. 아, 낚시 걸렸어요. 걸렸어요. 낚시 걸렸어요. 떡밥 들어갔어요. 낚시 걸렸어요. 떡밥 들어갔어요.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잘 바꿔야 돼. 잘 바꿔야 돼요.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이거 좋습니다. 한 번 더. 이거 또 빨려 들어가요. 지금 낙포. 낙포 치겠죠. 뿅. 치겠죠. 네, 뿅. 잡죠. 딜도 막니다. 도망가고. 누가 맵입니까? 네. 자, 이거 시계행신 어떻게 극복할 건지 보겠습니다. 시계행박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횡초. 김현진, 네. 나 횡초랑 시계행백 안끼 있어. 파이해봐. 계속 돌리죠. 김불 어떻게 돌려야지? 와, 김현진 근데 지금 잘한 게 시계행신 하나 주고 딱 한번 그러니까요. 와, 이거를 김현진 지금 딱딱 노린 거거든요. 이것도 심리. 아, 이것도 시계행신. 지금도 횡초예요. 이거는 론다트로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와, 이걸 계속. 그러니까 아니 김현진의 해설을 이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러 횡, 네. 내가 우리가 횡초 횡초 네. 얘기하면 반시계 했어요. 반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횡초 횡초 얘기하면 횡초 네. 우리 안 하고 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여기서 야격하네. 여기서 그거거든요. 김부현 이거 근데 네.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으면 우승 가능성입니다. 김부현 이거 야, 또, 또. 여기서 이거 왔어요. 이거 삐걱삐걱 소리 듭니다. 끝났죠? 2대0 2대0 멘붕인데요. 네. 한 라운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3세트부터 한 세트 한 라운드도 안 내줬어요. 네. 다 라운드 9대0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어쩌라고. 왜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왜? 나 잡다야? 뭐 이런 거죠? 아, 이거 무슨 뭐 무릎만 쓰는 게 아니야 시나리오. 약 먹고 왔나요 갑자기? 네. 그렇죠. 나오나요 오늘부터? 네, 나오나요? 잡나리오? 잡나리오. 아, 좀 네, 네. 어감이. 어감이. 네, 새로 추천받고요. 네. 네, 새로운 거 추천받습니다. 아, 그래도. 네. 자, 끝났어요.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끝났어. 네. 퍼펙트. 3세트부터 3대0, 4세트 3대0, 5세트 3대0, 네.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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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패패 승승승 패패 승승승 깔끔하게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딱 지금
카메라 보고 말하는 거죠. 네. 무릎 보고 있나? 네. 나도 이제부터 시나리오 작가. 예. 외치듯이 아, 물 한 잔 마시고 아. 기분 잘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수 답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타일컵 무대에서 적응을 위해선 그리고 우승자 준우승자 4강급 클래스는 여기 이거라는 걸 김현진이 이제 딱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저 상대가 만약에 좀 경험이 많고 태킨 스트라이크 많이 나왔던 선수라면 네. 무릎, 잡 선수가 저렇게 막 3년생 할 때도 네. 그 다음에도 뭐 다음 순위 생각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멘탈이 날아간 듯한 네. 그런 진 플레이였거든요. 제가 철거에서 클래스 얘기한 선수는 무릎 선수, 잡타 선수 이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머지 다 클래스? 네, 세인트는 아직 안 돼. 네, 3등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서운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네. 또 캐릭터 되게 못생긴 것만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간에 약간 변수가 작용할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잡다 김현주 선수가 일단 조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무릎 선수 조 1위, 잡다 선수 조 1위. 뭐 일단 시나리오 되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는.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이제 러시안 캐시 김부현 선수가 맞붙은 상대를 정해야죠. 바로 눈매 이중모 선수와 OK 구자인 선수가 패자전을 펼치게 됩니다. 지면 탈락, 이기면 방금 전 경기를 펼친 김부현 선수와 맞붙게 돼요. 과연 누가 살아남게 될지 잠시 후에 패자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